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TV 뉴스입니다.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선수들의 노력과 꿈이 담긴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이 선수들에게 이번 대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정두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장애인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이 가득했던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아산시를 중심으로 충청남도 일원에서 닷새간 펼쳐졌습니다. 지난 21일 아산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 개막식은 하나된 우리라는 주제로 선수단과 관객, 자원봉사자들의 축제의 시작을 알렸고 전국에서 모인 7천여 명의 선수단을 향한 환영의 인사와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e스포츠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다져보자고 여러분들은 땀에 땀을 흘려왔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지난달 폐막한 2016 리우 패럴림픽 영광의 순간을 함께한 선수들의 모습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리우에서 패럴림픽 무대에 처음 올라 3관왕을 차지했던 수영 조기성 선수는 전국체전에서 5관왕을 기록하며 저력을 과시했고 선수라는 이름과 전국체전이 주는 의미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국내 대회를 통해서 커 나갔기 때문에 이런 대회는 저한테 정말 정말 소중한 대회고요. 자부심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런 자부심을 되게 잃지 않게 해주는 그런 이름이 또 선수니까 조금 더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절대 자만하지 않게끔. 리우에서 런던에 이어 2연패에 성공한 유도 최강근 선수는 전국체전 6연패를 달성하며 적수가 없는 최강자의 입지를 다졌고 유도에 대한 특별한 애착과 함께 노력하는 선수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운동선수는 자기가 관리를 안 하면 실력이 금방 죽으니까 2020년도까지는 꾸준히 훈련해서 실력을 유지하고 싶고 또 계속 제가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선수부와 동호인부로 나뉘어 치러진 이번 전국체전에서는 동호인부에 출전한 선수들의 도전 정신도 빛났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 한 동작을 만들어가는 선수들의 모습에서는 신중함과 함께 설레는 마음이 엿보였습니다. 혼자 하는 것도 매력이 있는데 이게 누구랑 같이 호흡을 맞춰 사는 거니까 같이 이렇게 뭔가 춤을 배운다는 게 음악 속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선수 한 명 한 명의 노력과 꿈이 담긴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그 열정의 무대는 내년 충청북도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복지TV 뉴스 정돌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사진 곳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고 점자 유도 블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이 시각장애인들이 위험에 노출된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김영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남 해남군에서 운영하는 한 박물관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화석지가 있다고 하는 이곳은 장애인을 비롯한 이동약자들에게 적절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을까요? 박물관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79.1%. 적정 설치율은 55.2%에 불과합니다. 편의시설 설치율에 비해 적정 설치율이 낮은 것은 설치는 되어 있으나 규정에 맞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는 되어 있으나 남녀 공용으로 설치되어 법정 규정에 맞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간은 법정 규정에 맞는다고 하지만 혼자 힘으로 이용하기엔 매우 좁아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박물관까지는 심한 경사로에 거리까지 멀어 출입부터 쉽지가 않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은 대부분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 오기까지도 쉽지 않은 여정이거든요.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즐겁게 관람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관람이 되고 있는 거죠. 뭐 화장실이나 아니면 이동의 제약 등등등. 그래서 좀... 장애인도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박물관을 찾은 장애인들은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관람할 수 있길 소망했습니다. 어저께도 뭐 군청에서 오기도 하고 점검을 했기 때문에 점검한 걸로 이제 좀 미흡한 상황은 추후에 이제 고치신다고. 오늘 또 이렇게 다시 또 체크해가지고 지적된 사항을 저희 주시면 저희가 전달이나 전달할게요. 그러니까 뭐 개선해야 될 사항이나 보완 사항. 박물관은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어야 합니다.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할 시기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영솔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이 사회복지의 시설인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해서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인권유린과 거주인 사망사건 은폐 의혹 등이 불거진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희망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고 필요에 따라 시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1일부터 희망원에 대한 3차 직권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이 무상급식 5주년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국차연 기자입니다. 이 자리에서 박원순 시장은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서울 시민의 세금이 가치 있게 쓰여진 결과라며 친환경 급식에 대하여 교육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투쟁력, 또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거기에 거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이 있고 또 결국은 또 서울 시민들이 내주시는 그 세금에 저는 가치가 또 가장 잘 쓰이고 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해졌다고 생각하고요. 학생 대표로 참여한 유의정 양은 학생들이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급식 식단표에 GMO 표시를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학교 급식도 맛있고 밖에서 시켜먹는 것도 맛있는데 제가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교 급식도 GMO, 밖에서 시켜먹는 것도 GMO인 거예요. 이어서 조희연 교육감도 잔류농약, 방사능, GMO가 없는 식재료를 쓰는 산모 원칙을 선언했습니다. 이날 무대와 객석에서 자유롭게 질의응답과 의견이 오갔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가 전달되었습니다.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은 복지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밝히고 실천을 다짐하며 공감 토크쇼를 마쳤습니다. 복지TV 뉴스 국차영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 피플 퍼스트 추진위원회가 경남 창원에서 제4회 전국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가 주관한 이번 자조단체 대회는 1박 2일간 진행됐으며 각 지역별 교류의 시간과 참가자 발표 시간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한국 피플 퍼스트 추진위원회는 서울, 경기, 충북, 대구 등 전국의 자조단체 리더들이 모여 결성한 조직으로 자조단체 리더 워크숍이나 자조단체 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축제인 제2회 장애인 가요제가 열렸습니다. 청주시 중앙동에 위치한 청소년 광장에서 열린 이번 장애인 가요제는 충북에 거주하는 장애인 약 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또한 가요제에서는 유명 가수들의 공연과 국악,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호남권 광역단체장들이 호남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형환 기자입니다. 윤정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와 송화진 전북지사가 관광 관련 유관기관 단체장과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2016 호남권 관광 활성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행사 참석자들은 자연경관, 맛의 도시, 예술도시라는 이미지를 활용해 호남만의 킬러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한 호남을 대표하는 관광 브랜드 전략 수립이 필요한 때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어 개별 관광객이 여행하기 좋은 시스템을 호남 권역으로 구축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호남권 관광 활성화 컨퍼런스는 호남권 관광진흥 및 상생발전 도모를 위해 열리는데 내년에는 전북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이형환입니다. 안전에 대한 의식을 어린 나이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습득해 나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이 경북 포항에서 청소년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파란색 티셔츠를 입은 참가자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참가자들의 즐거운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도민일보가 주최하는 제13회 안전지킴이 청소년사랑
호항 시민 건강 걷기 대회가 호항시 환호공원에서 열렸습니다. 50만 원권이랍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해 가지고 가족끼리 걷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걷기 대회뿐만 아니라 에어로빅과 학생들의 댄스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학생들의 댄스 공연으로 행사장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우리 그 청소년들이 항상 안전에 신경을 쓰면서 어릴 때부터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이런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수영입니다. 경북도민일보가 제7회 경북도민일보배 생태계교란 외래어잡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의 한 저수지에서 사람들이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경북도민일보가 주최하는 제7회 경북도민일보배 생태계교란 외래어종 잡기 대회가 포항시 방곡 저수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외래어종 잡기 대회는 토종 물고기 붕어와 잉어를 마구 잡아먹어 씨를 말리는 외래어종을 잡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생태계가 지금 많이 파괴되고 이 외래어종 때문에 낚시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진행된 대회는 4시간 동안 진행되며 총 50kg의 외래어종을 잡았습니다. 매년 출조합니다, 이렇게. 복지TV 뉴스 이재현입니다. 전라남도 목포에서 조선가정을 돕기 위한 제12회 조선가정 돕기 무에타이 대회가 열렸습니다. 국차영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토요일 목포시 평화광장에서 제12회 협회정배 조선가정 돕기 무에타이 국제전 및 목포킥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노르웨이 출신 카롤라인 선수와 남학스타 체육관의 박성희 선수의 시합을 시작으로 6경기의 메인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굉장히 즐겁고 이런 경기가 더 자주 일어나면 좋겠고 사람들이 자주 많이 관중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회에는 박홍률 목포시장을 비롯 약 천여 명의 관중이 운집해 열띤 응원전을 펼치며 경기를 즐겼습니다. 조선가정성금은 협회 일동 명의로 100만 원씩 두 가정에 전달됐습니다. 올해 12번째 모금행사 조선가정돕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모금활동에 힘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이번 대회는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아름다운 취지로 열렸으며 관람의 재미와 보람을 모두 잡은 좋은 대회였습니다. 복지TV 뉴스 국차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경상북도가 경북도청에서 2016 경상북 도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경북도의회 의장 등 약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자랑스러운 도민상 시상과 새천년 화합 퍼포먼스 행사 등이 열렸습니다. 경상남도가 신축 개원한 마산의료원을 서민 공공병원으로 육성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남도는 중증 입원 환자와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365 안심병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이 연천 전곡리 유적지에서 연천군 농특산물 큰 장터를 열었습니다. 연천군 농특산물의 우수성 알리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134개의 농가가 참여하고 6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연천군 홍보대사인 탤런트 전원주 씨의 특별 무대와 사랑의 김치 나누기 행사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함께 마련됐습니다. 청송군이 지역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노인의 날을 맞아 청송 지역 노인들에게 사랑의 지팡이를 전달했습니다. 사랑의 지팡이는 청송군의 주소를 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가정 노인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노원구 장애인체육회장배 어울림 롬볼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각 팀 3인 1조로 팀을 구성해 단체전 토너먼트로 열렸습니다. 공릉동에 위치한 불암산 종합스타디움의 롬볼장에서 노원구 장애인체육회의 주최로 열린 이날 대회는 체육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각 동호회가 화합을 다지는 기회가 됐습니다.
장애인 미술가의 희망축제 한마당 희망키움 장애인 미술경진대회가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대학로 이음센터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성인과 어린이, 청소년 작가들의 수상 작품 등 5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로 추정될 만큼 늘어만 가는 치매. 치매에 걸리지 않고 똑똑하게 늙어가는 법을 알아야 한다. 뇌 건강은 예방뿐. 오늘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알아야 할 생활 속 건강관리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금 현재 증상이 없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치매가 아니라고 내 머릿속이 멀쩡한 게 아니에요. 부서져 가고 있어요. 이렇다 할 증상이 없더라도 이미 진행 중일 수 있는 치매. 이런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노력을 하면은 치매가 늦게 올 뿐만 아니라 치매 기간을 짧게 할 수 있습니다. 뇌가 좋아지는 것처럼 치매도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불편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익숙한 길로 가는 것보다는 모르는 길로 가거나 떠난 긴장을 갖고 사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엉덩이가 가벼운 게 필요합니다. 자꾸 움직이는 거죠. 아침에 5km를 뛰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는 자꾸 앉았다 일어났다 자주 하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평상시 적당한 긴장감을 갖고 사회활동을 하는 것도 치매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잠들기 전 일기를 쓰거나 하루 일과를 돌아보는 것은 기억을 저장하는 습관이 되므로 치매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고, 평상시 손을 자주 사용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손을 사용한 아주 간단한 치매 예방법으로는 박수치기가 있는데요. 손을 자극하는 것은 뇌를 많이 자극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치매 없는 건강한 노후를 위해 수시로 건강 박수치기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검찰이 대구시립 희망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제2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되지 않도록 이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